안녕하세요. 저는 KT 롤스터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오늘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는데, 그래도 2대 0으로 마지막을 좀 좋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플레이오프 준비할 때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에 좀 원석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이 좀잘안 되고 해서 좀 원석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원석이를 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첫 용환타 때좀 저희가 한타를 이기긴 했는데 제안 죽을 수 있었는데 좀 어이없게 죽어서 그 부분 말고는 오늘 궁극기가 많이 빗나갔는데 어떻게 막 자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맞더라고요. 그래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루시안이 좀 사거리가 많이 짧아서 딜을 하려면 앞으로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적팀 조합이 좀 CC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또좀 후반에 갈수록 좀 집중이 잘 돼서 잘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처음에 돌아오고 저희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이겨가면서 자신감이 계속 상승하다가 2라운드 들어서 좀 그게 많이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계속 이기는 것보다는 져야지 저희도 배울 게더 많아지고 해서 일단 지면서 계속 저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팀이 좀 말이 되게 많은 형들도 있고 또 일단 그래가지고 좀 오더 자체가 좀한 가지로 통일만 시키면은 다 좋은 오더들이라서 그냥 그 부분만 계속 생각하면서 하면은 잘될것 같아요. 아프리카랑 MVP 중에 이게 뭐 아프리카랑 MVP랑 둘다 상관없긴 한데 MVP가 저희가 MVP한테 두번다좀 허무하게 졌기 때문에 MVP를 좀더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만약에 뭐 정규 시즌 1등을 했든 2등을 했든 뭐 결국에는 우승을 하려면은 저희 팀이 제일 잘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어디부터 시작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실력만 무조건 올리게 된다면은 우승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2라운드 들면서 좀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자신감을 많이 잃었었는데 지금 다시 천천히 자신감도 찾고 폼도 회복하는 중이라서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